이게 서랍장인데 이 안에다 간식을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이거 넣으면은 더 크게 들리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우리 뒤에 들어. 에서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번에 책상을 새로 바꿀 거라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리모델링 같은 거를 리모델링? 아 책상 정리하려고요? 책상 정리랑 꾸미려고 바이브를 샀어요. 혼자 가서 쇼핑하고 온 거예요? 네. 저랑 안 가고요? 네. 아 친구들하고 갔다 오셨나 봐요? 네. 책상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기대는 안 해도 아 제가 듣기로는 뭐 간식방? 뭐 간식방을 만든다며요? 그거는 아직 생각은 해놨는데 네. 어떻게 할지 잘 몰라가지고 책상부터 꾸미고 간식 창고는 마지막에 할 생각. 아 간식 창고요. 자 이거 좀 이따가 그러면은 방 저기 정리하실 때 한번 보여주시고 리뷰해 주세요. 네. 좀 이따 만나요. 자 다이소에서 뭐 사왔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아 근데 책상에 저번에 소개했을 때보다 참 많이 지저분해지셨네요. 몇 달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원래 사는 사람마다 똑같죠. 어떻게 이번에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약간 진짜 학생방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책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가지고 온 아이템 소개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이거 뭐예요? 이게 서랍장인데 네. 이 안에다 간식을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뭐 젤리 같은 거 드시려고요? 네, 새콤달콤 같은 거 넣을 거고요. 새콤달콤이요? 네. 다니엘이 다 뺏어 먹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주면 되죠. 네. 두 번째는 이게 다 맞춰서 샀어요, 제가. 이렇게. 아,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놓는 네. 거예요? 세 번째는 좀 큰 거를 샀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넣는? 그럼 다 주로 이거 수납 박스를 네. 주로 산 거네요? 수납 박스를 사긴 샀는데 네. 이 안에다가 대부분 간식 같은 거 넣어놓을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책상 바꾸는 키포인트는 간식 어쨌든을 쟁겨놓는 그 컨셉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이게 이건 뭐예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게 스피커라고요? 네, 어디예요? 소리가 여기서 넣으면 좀 작게 들려도 여기서 넣으면 진짜 스피커처럼 들려요. 해보세요. 어떤 노래를 틀까요? 요새 자주 듣는 거. 그냥 팝송 아무거나 틀겠습니다. 네. 아, 그냥 방탄소년단 노래 아무거나 틀게요. 아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이거 넣으면은 더 크게 들리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아니 약간 이게 네. 차이가 있어요. 아, 더 퍼져서 이렇게 들리는 네. 거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오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핸드폰 전용 스피커네요. 거기다가 놓고 네. 소리가 커지게 하는 거. 친구들이 다 신기해가지고 네 대부분 샀습니다. 얼마예요? 아마 2,000원인가 3,000원일텐데 되게 네. 생각보다 인테리어 하기에도 좋고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약간 거치대처럼도 사용해도 되고 음악 들을 땐 여기다 하면은 더 스피커 효과가 나는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스피커로는 잘 못 느꼈는데 근데 실제로 들으면 더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신기했습니다. 오 이거 아주 핫템입니다. 아니 이거는 공개 왜요? 이거 쫀득이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네. 너무 배고파서 쫀득이. 아, 근데 요즘 제가 쫀득이 약간 빠져있어요. 쫀득이 빠져있어가지고 쫀득이를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쫀득이도 하나 샀고 네.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그냥 이거 머리끈까지 하나 샀습니다. 머리끈이요? 네. 1,000원짜리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은 11,000원 네. 이렇게 11,000원이에요? 네. 어쨌든 오늘 이게 참 핫템이다. 네. 네. 이걸 꾸며야 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꾸밀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못 꾸미시고 조금 정리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이번 주는 계속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꽤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다시 그럼 푸팅들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예쁜 다시 책상 정리 기대하도록 할게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똥손이라 잘 못 보여요. 적당히 기대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은 최대한 빨리 꾸며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쁘게 꾸며주세요. 안녕.